지난 시간에 숄 칼라 패턴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피스 앞판을 다 마무리하고요. 퍼프 소매까지 해서 패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칼라를 다 제작하고 아래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패턴을 시작하겠는데요. 허리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뒷판에서 허리 다트를 잡아주었죠? 자, 이렇게 뒷판에서 허리 다트를 잡아주었는데요. 앞판도 마찬가지로 한 중심쯤에 허리 품의 중심 반 정도 선을 일단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선. 자, 여기쯤이 되네요. 그죠? 자, 이 선에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뒷판과 마찬가지로 다트를, 자, 1cm씩 1cm 잡아서 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뒷판과 마찬가지로, 자, 한 3, 4cm, 가슴에서 한 3, 4cm 내려온 선부터 해서, 이렇게, 앞 다트, 허리 다트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뒷판에서처럼, 자, 이 선을, 이렇게 옆으로, 0.5cm 이동을 해서, 이렇게, 허리 다트를, 패턴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허리 다트 2cm. 뒷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옆쪽으로서부터도 똑같이 2cm 되도록 이렇게 선을 잡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똑같이, 뒷판하고 똑같이 허리 다트를 잡고 옆으로 라인을 잡아주었는데요. 앞판에서는 한 가지 더 작업을 완성해 주셔야,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앞기장이 뒷기장보다도 길죠, 원형상에서. 그래서 가슴 다트를, 이 부분을, MP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요. 자, 이 3cm 가슴 다트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허리선에서부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 라인이, 자, 허리 라인이 그러면 결국 접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자, 허리에서 가슴 다트를 MP시키고, 그러면 허리선이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시, 자, 여기에서부터 뒷판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우리 7cm 처음에 잡아서, 이렇게 직각을 잡아주었어요. 그러면, 앞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이가 되도록, 이 선을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가슴 다트를 MP시켜서, 허리선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이랑 이 선의 길이가 같은지 나중에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스커트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스커트 부분은, 자, 이렇게 일자로. 그죠? 일자로 자르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주름을 잡아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옷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앞처진 부분이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박아주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앞처진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상위 부분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되겠죠. 이렇게 옷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주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5cm 나갔으면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도 5cm가 이렇게 겹쳐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단추는 이쪽으로 달리는, 그러니까 이쪽 편에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안단을 그려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4cm 안단은 자, 어깨점에서 4cm 선을 잡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가 5cm가 이쪽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는 한 8cm 정도? 아니면 10cm 정도? 적어도 10cm는 돼야지 단추가 달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쌓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자, 이 라인은 이렇게. 지금 그리는 것은 안단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안단을 그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상의 부분은 이렇게 재단을 하시는 거고요. 스커트 부분은 여기는 골선이 되겠죠. 그죠? 골선으로 한 판으로 재단을 해주시고, 뒷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판이에요. 뒷판도 골선 하나, 둘, 두 피스. 그러니까 뒷판 같은 경우에 두 피스겠죠. 여기도 통짜, 여기도 통짜. 그러면 앞판은 세 피스예요. 양쪽으로, 그죠? 스쿼트 한 장. 이렇게 재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주름을 잡을 위치를 정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주름을 2cm 폭의 주름을 5개를 잡으려고 10cm의 시접을 두었어요. 여유분을 두었어요. 그러면 주름을 자, 이 정도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주름은 여기 안쪽에서부터 잡으시면은 좀 다소 뚱뚱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잡을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2cm 주름 그리고 1cm 띄우고 2cm. 그러면 요거를 3cm 간격마다 좀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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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1cm 띄우고 주름은 2cm, 1cm 띄우고 안으로 들어가는 주름은 2cm가 되죠. 이렇게 1cm 띄우고 안으로 들어가는 주름 2cm. 제가 이건 좀 축도 자랐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센치를 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하실 때 정확하게 이 주름의 그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주름이 1cm 여기는 이제 그 간격이죠, 그죠? 그러면 주름의 폭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2cm 폭의 주름이 5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겉주름, 안주름, 겉주름, 안주름, 겉주름, 안주름, 겉주름, 안주름, 겉주름, 안주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10cm 여유분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의 패턴은 다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뒷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단을 만들어 이렇게 앞판에서 안단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뒷판에서도 안단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죠. 꼭 뒷판은 안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만들어 주시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에 안단 4cm, 중심으로는 한뭐 5, 6cm 정도 이렇게 잡아서 뒷판도 이렇게 안단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안단도 골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숄 칼라 그 원피스 앞 뒷판과 앞판을 모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선을 한번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자, 뒷판은 이렇게 되죠? 자, 이 선. 그죠? 여기. 자, 제가 좀 빨리 그리니까, 좀 선, 세밀하게 그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실 때, 좀 신경 써서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타트 그리고 목 뒷목 자 어깨 그리고 진동 자 이렇게 뒷판의 상체 그리고 상의 그다음에 스커트 부분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앞판 같은 경우에는 칼라 부분을 자 여기 이숄 칼라 이렇게 재단을 자 이렇게 재단하실 때자자 앞판 재단하실 때는 이 칼라까지 같이 이 부분까지 그리고 암홀선 펜 바쁘다 보니 자, 펜이 잘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앞판은 자, 다트 부분 표시하시고요. 재단은 칼라부터 해서 몸판까지 한 장.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앞판은 따로 절개가 없어요. 이렇게 한 폭을 다 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안단을, 여기, 그려준 안단 부분을 다시 또 재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스커트. 골선으로 스커트도 한 장, 앞판 두 장, 안단은 여기 부분이 골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재단하는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뒷판 패턴을 진행을 했습니다.